안녕하세요, 미트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위는 바로 족발입니다. 족발은 크게 장족과 미니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자세히 나누면 장족을 앞다리 장족과 뒷다리 장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앞다리 장족, 그리고 이게 뒷다리 장족입니다. 보통 족발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기보단 시켜서 많이 드시잖아요. 족발집에 족발을 주문할 때 보면 앞다리랑 뒷다리를 구분해서 파는 가게를 보셨을 거예요. 앞다리 족발을 시켰는데 이게 진짜 앞다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돼서 오늘은 족발 앞다리 뒷다리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해드리면, 7년인가 8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집에서 앞다리 족발을 시켰는데 뒷다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족발집에 전화해서 아니 나 앞다리 시켰는데 뒷다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앞다리로 교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뭘 보고 알았는지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겉모습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앞다리고요, 이게 뒷다리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이 밑에 여기가 미니족 부분이고 위에 부분이 사태가 붙은 거예요, 사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미니족은 뼈 위에 이렇게 껍데기만 붙어 있는 거라서 살코기를 드시려면 미니족만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족발 드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위에 붙어 있는 사태 살이 다르고 이 뼈 모양이 다른데, 하나씩 발굴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다리부터 먼저 발굴을 해볼게요. 여기서 미니족을 먼저 분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족을 분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앞다리 사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사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앞다리 미니족, 이게 앞다리 뼈고요, 이게 앞다리 사태입니다. 뒷다리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뒷다리도 발굴이 끝났고요. 미니족 제거하고 뒷다리 뼈가 나오고 사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앞다리랑 하나씩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니족부터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앞다리 미니족, 이게 뒷다리 미니족이고요. 딱 보시면 이 길이만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데,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돼지 한 마리에서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에서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 한 벌을 미니족 한 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앞다리를 장족으로 빼고 나서 이 뒷다리 긴 거 네 개만 가지고도 미니족 한 벌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미니족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이게 다 딱딱한 뼈고 이 뼈 위에 껍데기가 덮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살을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족 같은 경우는 뭐 앞다리나 뒷다리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고, 그래서 도매로 판매를 할 때도 앞다리나 뒷다리나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니족은. 그래서 오히려 뜯어먹을 껍데기가 뒷다리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족은 됐고, 뼈를 설명드리면 이게 앞다리, 이게 뒷다리입니다. 이 가느다란 촛대뼈가 있는 걸로 확연히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도 이 앞다리는 이렇게 덜렁덜렁한 관절뼈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뼈가 같이 붙어있는 게 앞다리 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뒷다리는 그런 관절이 없이 그냥 이렇게 통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뼈를 삶으면은 이 관절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떨어진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관절뼈가 떨어지면 앞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모양이 딱 차이가 나니까 앞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뒷다리는 매끈하다. 그리고 사태, 여기 앞다리, 여기 뒷다리,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얘를 커팅해서 보면은 사태는 짜글짜글한 그 근육살들이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모여있냐 그 차이가 나는 건데, 앞사태가 좀 더 그런 근육들이 촘촘하게 모여있어서 식감이 훨씬 더 쫄깃한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사태를 많이 선호하시고, 상대적으로 뒷사태는 조금 비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설명드리면 가격도 앞사태가 뒷사태보다 훨씬 비싸고 대신 근데 앞사태를 빼는 정육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돼지를 잡는 정육점이라고 해도 이 족발을 납품을 하면은 사태를 안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사태는 좀 구하기가 힘든 부위다. 이거 단면을 한번 잘라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을 봤을 때는 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이 앞다리 사태가 조금 더 이 짜글짜글한 이런 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앞다리가 키로에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 정도 도매가 보시면 되고 뒷다리는 그거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족발 많이 쓰는 데는 앞다리 뒷다리 섞어서 그 중간 가격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다리가 6,000원이고 뒷다리가 5,000원이면 앞다리 뒷다리 합해서 키로에 5,500원 뭐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족발집에 비싼 앞다리를 시켰는데 이게 진짜 앞다리가 맞냐 궁금해 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앞다리랑 뒷다리 장족을 발골해서 미니족 차이, 그 다음에 속 안에 들어있는 뼈 차이, 그리고 사태 단면 차이까지 보여드렸고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저 장족 같은 경우는 핏물도 빼야 되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냄비도 커야 되고 준비할 재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뼈 없는 족발을 하려고 합니다. 뼈 없는 치킨이 있듯이 족발도 뼈 없는 족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뼈 없는 족발을 하면 좋은 점은 일단 핏물 빼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고 삶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삶고 나서 고기를 썰을 때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자르면은 족발 고기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간단하고 손쉽게 족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은 사태를 삶아서 뼈 없는 족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다리 사태, 뒷다리 사태고요. 삶을 준비를 해볼게요. 물 2리터, 간장 반컵, 굵은 소금 한 스푼, 통마늘 한 주먹, 양파 껍데기 붙은 채로 한 개, 월계수잎 3, 4장 정도, 통후추 반 스푼 정도, 수정과. 이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는데 수정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수정과를 500ml 정도 넣겠습니다. 한방족발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쌍화탕. 불을 켜고 지금 삶으려고 준비한 사태가 각각 600g씩 총 1.2kg고요.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쫄깃한 근육살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보다는 조금 더 끓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을 좀 넉넉히 잡았으니까 나중에 요리하실 때 비율을 조절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보통 돼지고기 수육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넣고 뭐 40분에서 대략 50분 정도 삶는데요. 사태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더 삶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쫄깃한 식감을 원하시면 1시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좋다 하시면 뚜껑 덮고 10분 정도 약불에 뜸을 들인 다음에 드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 넣어주겠습니다. 앞다리 사태, 이거는 뒷다리 사태입니다. 푹 잠기게 넣어주시고 생강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생강은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 분말로 나온 생강가루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로 1시간 동안 삶아주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끓으면서 잡내 같은 게 같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벌써 이 끓으면서 나는 향기가 냄새가 그냥 족발집입니다. 자, 고기는 1시간 정도 삶았고 이게 만져보면 고기가 약간 탱탱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두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꺼낸 게 앞사태, 이게 뒷사태입니다. 이렇게 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식혀주겠습니다. 그래야지 껍데기도 약간 쫀득쫀득해지고 썰기도 쉽고요. 자, 그럼 이제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뼈 없는 족발 완성됐고요. 완성된 걸 보니까 밑에 뼈만 없을 뿐이지 진짜 족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두 줄이 앞다리, 이쪽에 있는 게 뒷다리인데 사실 삶은 걸로 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뼈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고기만 먹었는데도 삶을 때 했던 양념들이 고기에 간이 배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진짜 그 딱 족발집에서 파는 한방 족발 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딱 식감은 살짝 쫄깃쫄깃한? 그리고 앞사태와 뒷사태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면 이게 삶아서 먹었을 때는 이게 좀 따뜻해서 그런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원래는 앞다리 쪽이 조금 더 쫄깃한 맛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삶고 이렇게 따뜻할 때 먹으니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족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 살짝 불러주고 물은 약불로 넣고 아까 삶았던 발, 고춧가루 2스푼, 간장 2스푼, 식초 하나, 설탕 하나, 다진 마늘 하나, 청양고추를 3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좀 더 잘게 다져서 넣으면 더 좋은데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반짝반짝 윤이나게 올리고당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반 스푼만. 불족발 완성입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매운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념한 불족발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뼈 없는 족발을 삶아봤고 또 앞다리 장족과 뒷다리 장족 차이점도 설명해 드렸는데 확실히 이렇게 사태만 삶으면 뼈 없는 족발을 정말 맛있게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2kg는 3-4인분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것 같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2근이니까 한 2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2만원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쉽고 싸고 간단하게 족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